계획표 작성하셔가지고 맹목적으로 학습하지 마시고 계획표를 작성하세요. 알겠죠? 그래서 무리하게 설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있죠? 한 50%에서 70% 정도만 얘는 목표 설정하세요. 막 하루에 50문제 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예? 왜냐면 10번을 지키더라도 한 번을 어기잖아요. 그러면 그 한 번 어기는 게 또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그 한 번 어긴 사람은 또 어기게 돼 있어요. 예. 이게 알겠죠? 네. 그래서 목표는 낮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좀 상세히 적어주세요. 상세히.